데니쇼를 갈 때는 거기 조명이 되게 좋아요. 비비크림만 발라도 되더라고. 옷도 사실 되게 대충 고를 거예요. 자, 그럼 멸치. 멸치요? 멸치 김밥 말씀하신 거죠?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슈카님. 슈카님께 좀 배워보려고 제 눈높이에서 설명을 주시면 되겠다. 이게 공유심인데 지금? 은단이 여러분 안녕. 일단은 여기에 은혁입니다. 자, 오늘은 데니쇼를 가는 날. 오늘 수요일이고요. 지금 5시 31분입니다. 7시에 생방송이 있기 때문에 씻고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, 사실 아직까지 이 목이랑 몸이 컨디션이 아직 안 돌아왔어요. 콘서트 끝난 지 3일이 지났는데도, 와. 이게 사실 콘서트 3일도 굉장히 빡셌지만, 콘서트 끝나고 회식이 아주 뭐 대단했습니다. 정말 몇 년 만에 하는 회식이기 회식이었기 때문에 정신도 안 돌아왔네. 회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하이텐션으로 뒤풀이를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까지도 목이 이 상태고, 자 이제 좀 씻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. 좀 세수를 먼저 좀 하고 올게요. 기다려주세요. 요즘에 넥크림을 열심히 바르고 있어요. 나이가 되니까 목에 주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. 목주름 관리를 진짜 더 일찍부터 했었어야 되는데, 또 제가 맵고 짠 거 좋아하잖아요. 맵고 짠 거 많이 먹으면 주름 많이 생긴대요. 근데 어떻게 맛있는 거야.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넥크림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. 여러분도 관리는 일찍부터 하세요. 관리는 눈에 뭔가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하면 좀 늦어. 안 보일 때부터 미리미리 일찍 관리를 해야 돼요. 그걸 내가 했어야 되는데. 데니쇼를 갈 때는 거기 조명이 되게 좋아요. 비비크림만 발라도 되더라고. 그래서 비비크림만 바릅니다 요새는. 그것도 아주 살짝. 그냥 약간 정리하는 정도. 꼭 안 꾸죠. 사실 거의 안 꾸죠. 안 꾸. 데니쇼는 뭐 그냥 편안하게 동이랑 그냥 수다 떨러 가는 느낌? 그런 느낌을 내려고 최대한 내추럴하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옷도 골라야 되는데, 옷도 사실 되게 대충 고를 거예요. 데니쇼를 대충 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. 일부러 대충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획적인 대충. 자, 다 입었습니다. 이게 제가 정말 자주 입는 셔츠인데, 제가 좋아하는 약간 야들야들한 구김이 잘 안 생기는 그런 재질이에요. 이게 제가 되게 자주 입는 건데, 지금 내가 지금 얇은만 따라오네. 여기 파란 바지 있어요. 제가 좋아하는 또 편한 바지. 이걸 입었습니다. 아, 저는 네이버 나우 데니쇼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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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정말 고생하시는 스태프분들, 또 이렇게 일찍 오셔서 또 고생하시네요. 혹시 안녕하세요. 뭐 먹어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이렇게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감독님들과 함께 제가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 열심히 지금 일하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다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, 이렇게 곳곳에 또 감독님들 많은 스태프분들이 또 우리 일단은 은혁이가 아니지, 이거 데니쇼죠. 아, 데니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항상 드시던 거 드셔야죠. 제가요? 네.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요. 장아지단. 처음 멸치. 멸치요? 멸치다.
멸치 김밥 말씀하신 거죠? 드세요. 저보다도 우리 스태프분들이 드셔야 됩니다. 저는 여전하시네요. 여전하다뇨. 뭐 그냥 스태프분들이 항상 여전하시고 저는 그냥 하는 거죠. 야,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의 은영이가 돌아왔네. 지난주에 어색해가지고. 그쵸. 그 콘서트에서 본업하는 모습을 또. 어떠셨는지, 네, 연예인이셔가지고. 어떠셨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제가 왜 피하시고. 아, 드리려고요. 네. 우리 일단은 여기 팀이, 아 일단은 여기 팀이 아니죠. 카메라 끄고 얘기 좀 해. 네? 어, 근데 이게 참 좋았습니다. 아, 슈퍼쇼에서 은영이밖에 안 보더라고요. 아, 뭐 또 저만 보셨군요 또. 예예. 우리 데니쇼 팀은 이렇게 하고 관람을 하시더라고요. 어, 그거 어떻게 받았어? 다 봤습니다. 아, 진짜? 진짜 범상치 않아요 정말. 자, 그러면 저는 대본을 좀 읽고 있겠습니다. 아, 그래서 콘서트 어떠셨는지 좀, 저 제가 없다 생각하시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어이, 다 어디 가세요? 아, 다 어디 가세요? 배불리는데 왜 떡볶이를 들고 가시죠? 떡볶이랑 김밥을 왜 잔뜩 들고 가시지? 대본을 안 가지고 가셨는데요? 대본 리딩의 현장을 제가 한번 어떻게 대본 리딩을 하시고 계시는지. 자, 대본 리딩의 현장을, 자, 대본 리딩의 현장입니다. 대본 다 썼어요. 우리 데니쇼, 우리 스태프분들의 데니쇼 현장. 아, 데니쇼인가? 대본 리딩 현장입니다.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이게 어떻게 대본 리딩의 현장인 거죠? 잡았다, 요 놈. 오늘 게스트 있는 거 아시죠? 알죠, 알죠. 오셨어요? 네. 게스트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럼 저는 게스트님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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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슈카님. 예, 안녕하세요. 경기도 파라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아, 처음 뵙겠습니다. 네, 저는 은혁이라고 합니다. 227만 명 구독자들. 정말 대단합니다. 네, 227만 명이시. 여기 되게 우리 슈카님께 좀 배워보려고. 네, 오늘 나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유튜브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제가 좀. 유튜브란? 알고리즘님의 그 만족을 올려드리는. 알고리즘의 노예라고 할 수 있죠. 알고리즘님이 계속 시험 문제를 주시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회수가 만 나오다가 어떤 영상이 갑자기 3만, 4만 나올 때가 가끔 있어요.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제 생각에 알고리즘이 그 영상을 원래는 내 구독자들한테만 보여주는데 이 채널은 잘 될 것 같으니까 영상 하나 빼서 비구독자분들한테도 띄워준 거예요. 아, 그렇게 해서 그 영상은 다른 거에 비해서 뭔가 조금 잘 나오잖아요. 네, 조금 잘 나오는 게 있으면 아, 그러면은 알고리즘님 나를 시험대로 올려놔. 오, 어려운데. 이제 그 만족도를 채우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. 우리는 계속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 유튜버랑 그 경제로 또 시작했는데 네네. 지금은 뭐 사실상 어떤 거 주로 하세요? 개그하고 있어요. 알고리즘님이 심판대 올리신 건가요? 네, 계속 야 경제하면은 구독자 안 나온다 알고리즘이. 어, 근데 그걸로 지금까지 다 이렇게 싸워 오신 거 아닌가요? 이제 경제를 내세우면서 아, 거기 이제 예, 엔터나 개그를 네. 이제 숨는 거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동네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우리 슈카님. 슈카님 아. 여기 일단은 여기 찐으로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. 저는 사실 주식 거의 잘 모르고요. 네. 여기 동해가 그래도 조금 알고 있고 네. 눈높이에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다. 이제 분심인데 지금? 아니 왜 난 오신 김에 나도 배우면 너무 좋으니까. 요즘 같은 약간 이런 시기에는 어떤 걸 어떻게 해야 요거 좀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돼요? 코인도 하시나요? 아, 코인 방송은 많이 하는데 저는 뭐 아예 코인은 진짜 아예 모르고 아예 관심도 없고 주식도 사실 뭐 관심은 없지만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뭔가 코인이나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게 관리예요. 네, 저도 매니지먼트죠. 네, 매니지먼트를 먼저 신경을 쓰고 그 매니지먼트 안에 몇몇 뭐 매매 같은 게 있는 거예요. 주식으로 매매 이런 게 전체 매니지먼트는 맞아. 아니요,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? 이렇게 얘기 듣다가 마지막에 그래서 명호... 어디를 사면 되죠? 주식 명호 막 이런 것도 있고. 성전자 냅두면 대본 리딩 하시고 오늘 우리 또 은단이 분들도 오늘 방송 잘 들어주시고 다음에 또 슈카님과 또 좋은 기회에
합방 할 수 있으면 그때 또 자세하게 낱낱이 한번 우리 은단이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.